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뭐 앞에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대응 의견을 좀 드렸었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음봉이 나오거나 뭐 직전 고점을 이탈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익 실현을 하셔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고, 그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의견을 드렸었어요. 오늘 영상에서도 대응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카카오 게임즈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장 초반에 이제 개파락으로 출발했죠. 개파락으로 출발을 해서 장중 뭐 반등세는 따로 없이 뭐 꾸준하게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전일에 대비해서 이제 기울기가 좀 이제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오늘 수급을 한번 짚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기관과 외국인 이렇게 좀 매도세가 이어졌고, 오늘 프로그램 매매도 이제 매도세가 나와줬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기관 외국인 메이저 수급을 이제 개인 쪽에서 매수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제도 이제 제가 장중에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지금 사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채널을 좀만 일찍 와주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불필요한 손실은 절대 보지 않으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꼭 도움되는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대금만 약 5,700억이 나와줬는데, 뭐 어제 대비해서는 거래량이 감소했죠. 그래서 거래대금도 좀 줄어서 소폭 감소한 상황이지만, 코스닥 종목에서 하루 거래대금 5,700억이면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자, 주가를 봤을 때도 오늘 주가가 약 67,500원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현 시점에서 거래량이 줄고 이제 음봉 캔들이 작아진다는 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방심할 구간은 아니다,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에 영상에서는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구간을 기다리자,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진정되는 구간을 기다리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기술적으로는 내일 62,000원 구간, 그러니까 요 이제 첫날 상한가죠. 첫날 상한가의 고점인데, 요 구간에서는 단기 지지력이 좀 한 차례 나와줄 수 있는 구간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거래량이 감소한 점과 더불어서 첫 상한가는 매우 이제 의미가 이제 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아랫꼬리를 좀 어느 정도 기대는 해볼 수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혹 수급적으로 봤을 때 뭐 지금과 같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진다면 이 종목은 비싸게 사신 분도 계시긴 하시겠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리스크 관리는 꼭 필요한 종목이다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가 앞에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개발부터 퍼블리싱 그리고 플랫폼 뭐 빠지는 거 하나 없이 종합해 게임 개발회사로 보시면 좋은데, 또 하반기 신작 출시에 따른 모멘텀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좋은 내용만 보고 투자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주식에서는 절대 간과해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다들 이제 요걸 이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이 주식의 가격이 가치 대비 이제 비싼지 혹은 싼지 뭐 요런 이제 지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이제 밸류에이션이 왜 중요하냐면은, 현재 많은 게임사들이 상장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회사가 비싼지 혹은 싼지에 대해서 확연하게 드러날 수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좀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게임사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카카오 게임즈가 카카오 그룹사 내에 있고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이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회사인 건 맞는데, 단순 수치로만 봤을 때 뭐 W게임즈라는 회사가 있고, W게임즈 그리고 네오이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다 이제 유명한 회사죠. 상장 기업들이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있죠. 자, W게임즈의 이제 올해 반기 영업이익이 약 977억원, 그리고 네오이즈의 반기 영업이익이 314억원, 그리고 카카오게임즈의 반기 영업이익이 287억. 자,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W게임즈가 가장 높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네오이즈고 그 다음 이제 카카오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그 시가총액을 봤을 때 W게임즈의 시가총액이 1조
3,000억. 그리고 네오위즈 시가총액이 6,300억.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이제 오늘 주인공인 카카오게임즈죠. 카카오게임즈가 약 5조 4천억. 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나온 단기 실적 같은 경우는 더블게임즈가 가장 좋은데, 카카오게임즈가 지금 더블게임즈 대비해서 주가가 뭐 거의 한 엄청나게 높죠. 뭐 4배, 5배가량 이제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카카오게임즈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카카오그룹산에 속해 있고 종합게임 개발사고 앞으로 성장성도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주가가 너무 과하게 현재 과열되어 있다,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는 현재도 너무 과열 국면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물론 그 섹터에 따라 좀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뭐 제약이나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 이전이나 신약 개발 이런 걸로 이제 잭팟이 터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밸류를 무시하고 오르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익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다. 근데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너무 올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뭐 카카오게임즈 제가 뭐 나쁜 회사다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좋은 회사인 건 분명한데 이미 이제 가격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로 보시면 좋고, 지금 현재 이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앞에 영상에서는 증권사별 목표치도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대부분 이제 3만원대, 3만원 뭐 초반부터 3만원 이제 후반대까지 뭐 4만원까지, 4만원으로 치죠. 4만원까지 이렇게 목표치를 잡고 있다, 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밸류 관점에서는 의미가 없고 대응의 영역이다 라고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 자, 뒤늦게라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좀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카카오게임즈 현재 가지고 계시는 주주분들은 지금은 철저하게 대응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전에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상장날 당시 상한가 고점 부분과 고점 부분이 이제 지지가 나와주는지 체크들을 하시고, 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순매수로 바뀌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당장은 조금씩 손실을 최소화하는 구간에서 줄여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카카오게임즈 주주분들은 이제 잘 대응을 해나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 적정 구간 이제 조정이 나왔다고 했을 때는 제가 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매수 의견을 따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바로 어제 드렸던 종목이죠. 이제 룸투코리아라는 종목을 제가 어제 그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 무료로 한번 드려봤는데, 뭐 5% 정도 먹어보자 이런 실수로 한번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장중에 약 5.31%, 뭐 시가가 마이너스 0.18%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뭐 영상 보고 이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매도만 딱 걸어 놓으셨다고 하면은 충분히 다들 이익 실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룸투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5% 시세를 준 다음에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뭐 룸투코리아 지금도 괜찮으니까 앞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고, 오늘 이제 무료 추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룸투코리아 다시 한번 추천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이제 또 5% 정도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무료 종목들도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수익을 좀 극대화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타보다는 사실은 이제 스윙이라든지 매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익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이제 성함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식시장이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종목 선정이 좀 중요한 시장이 됐어요. 과거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 직후에 모든 종목들이 다 오르던 시기와는 달리 지금은 이제 섹터도 잘 봐야 되고 이제 종목도 잘 선별해야 되고 대응까지 중요한 그런 시장이 되는데, 뭐 혼자 어렵게 투자하지 마시고, 사실 저도 이제 오래전에 주식 투자를 혼자 했을 때 불필요한 수업료를 시장에다 많이 지불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유튜브 채널 보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좀 더 나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